핑클 막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SES. 아니, 핑클 SES 그 정도 스타일 아니죠. 지금 블랙핑크 트와이스 세대인데 왜 그러시죠? 아, 근데 70, 90 좋아하신다니까. 네, 네. 아, 그래도 이제 거기는 이제 발라드 위주. 네, 발라드 위주. 발라드 위주. 아, 저는 네. 아직 핑클에 머물렀거든요. 이번에 이제 경기필과 함께한 피아노 축구 2번 관객들이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주랑 이제 살아가는 삶과는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작년 올해 겪으면서 이제 계속 혼자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음악 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도 그렇고 요즘에 조금 바뀌었다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음악과 피아노 앞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연주를 하자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요즘 마음이 관객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은 제일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죠. 제일 진실되게 관객들에게 나의 그런 어떤 음악적인 대화를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도 지금 보시면 뛰어앉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진 못하더라도 아마 저희가 이제 제작되는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뭐 관람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게 뭐 영상이 됐던 공연장이 됐던 아마 잘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저희 같이 하게 된 마시모 지휘자님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영상은 많이 봤어요. 네. 워낙 인터뷰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인터뷰 저희가 그거 한다고 고생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가기 좀 힘들긴 한데 영상은 저희가 많이 만들었죠. 네, 그렇죠. 특히나 부준이님이 출연 맞아요. 네. 연주하면서 어떤 지휘하시는 모습의 어떤 특별한 점이나 아니면 특징들 같은 게 혹시 아 우선은 그냥 그분 자체만 네.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카리스마 안에 담긴 웃음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지휘하시면서 많이 웃으시나요? 저희는 이제 뒷모습밖에 못 보니까 연습하시면서 많이 웃으세요. 네. 연주 때는 잘 그 막 즐기실 때 그런 막 표정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마시모 지휘자님 보시면 지휘하실 때 관객분들도 생각하시지만 단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혹시 마시모 지휘자님 이번에 같이 함께하면서 미리 전할 말씀 있으실까요? 저보다 한참 음악을 더 많이 공부하셨고 항상 피아니스트들은 조금 이기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음악을 만들고 혼자 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을 저보다 당연히 더 많이 아실 거고 더 저에게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좋은 조건 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 하시는 뭘 잡고 싶은데 잘 안 잡혀.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해서 먼저 이제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네. 다음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곡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혹시 하고 싶은 곡이 있으신지? 기회는 한 번뿐인 건가요? 그래야지 아마 좀 대답이. 아, 사실 개인적인 욕심이긴 한데요. 저는 항상 라흐마니노프 2번을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무대에 올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거는 되게 자주 연주되는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인데 그 기회가 잘 안 닿았나 보네요. 의외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그게 굉장히 많이 연주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막 듣는 기회가 사실 또 막 그렇게 막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나라 지휘자님이 라흐마니노프 2번을 하자고 하고 마시모 지휘자님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동일한 날짜에 같이 하자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진짜 궁금하다. 저는 외국에 나가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거 어떻게 그거를? 아, 뭐 그래도. 아, 근데 라흐마니노프 이번 그 클라이맥스에 뭐랄까요? 혼자만 쳐도 그런 감동이 있는데 큰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면 누구랑? 우선 라흐마니노프 하겠습니다. 짓궂다. 근데 인터뷰를 너무 이제 안정적으로 잘하셔가지고 너무 착해요. 아이고 20대 초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부추도 있어야 되고 소금도 있어야 되고. 그럴까요? 피아노 처음에 하셨을 때 네. 그 원장님께서 이 아이는 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고 이제 추천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특별하다고 했는지 본인의 피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우선 너무 어렸어서 그냥 아 특별한가 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다른 친구들보다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오고 이유가 무엇일까? 아, 잘 나오는데 그 이유를 굳이 생각을 해야지. 아, 그래도 이제 한번 짚어보는 거.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좀 나서. 그냥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저는 항상 되게 곡을 칠 때 전체적인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 막 뭐 이 화음이 어때서 이건 이래야 되고 그 다음 화음은 어때야 되고 이렇게라기보다 그냥 빅피처를 네, 뭐 그런 느낌. 사실 저도 들은 얘기이긴 한데 예. 누가 이제 저한테 와서 제 음악이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 자연스럽다 뭐 해주셔서 뭐 그냥 뭐 그런 거 아닐까. 자연스럽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인위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음악을 추구하긴 해요. 편안함을 위해서. 무대 위에서 그렇게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떨리는 공간이잖아요. 네. 무대 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정말로 이게 많은 관객들이 있으면 안 떨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밖에 안 해왔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무대 위에서 좀 떠시는 편이세요? 네, 많이. 많이 떠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걸 극복하려고 하신다든지?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행스럽게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에서 나와서 실기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학기마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제일 그래도 성공적으로 쳐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그냥 가능한 모든 걸 의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밖에는 완벽하게 준비한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많은 의심을 하는 게 뭐 완벽하려고 노력한다? 뭐 비슷한 개념일까요? 저는 항상 무대 위에서 뭔가 잘못되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뭔가 갑자기 의심이 되는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 그 다음 왼손이 뭐 저기 어딘데 무슨 의미더라? 라는 식. 근데 그런 거는 몸이 다 이미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정말 생각을 해내려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연습실에서 그런 유의 의심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되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구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심하고 고민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앞에 몇 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나중에 뭐가 될 것 같다, 누가 이게 나중에 뭐가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과학자나 뭐 연구원 분들이 되게 좀 많이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왜냐면 그렇게 빠질 수도 있죠. 네, 뭐 정말 당연하다는 것 하나도 그냥 당연하지 않고 하나하나 세세히 파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이런 분들이 좀 정말로 이제 뭘 하나 하더라도 되게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악의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더 첨부하고 자기 어떤 철학을 더 그 음악에다 더 싣고 개발하고 뭐 그러면은 뭐 더 새로운 그런 음악들을 많은 분들한테 전하실 수 있어요. 혹시 클래식 음악 말고 또 다른 음악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에 대한 동경이라 그러나요? 70-80년대 발라드를 들어요? 되게 좋아요. 70-80년대요? 70-80-90년대 뭐까지. 70년대면 어떤 곡이 있어요? 대표곡으로? 가나다라 마바사인가? 아, 그것도 종종 들어요. 아, 진짜로요? 네, 뭐 송창식 씨. 가나다라 마바사. 네, 그거요. 네. 송창식 씨 좋아하고 너무 제가 심지어 한번 공연을 보러 가고 싶어서 찾아봤을 정도로. 그거는 뭐 다들 좋아하시니까 세시봉 옛날에. 네, 당연히. 네. 그리고 전 사실 이문세 씨 너무. 저희 한번 옛날에 공연 같이 했었어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아, 제가 사실 작년에 공연을 전국 투어를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1년을 중앙을 예매를 해가지고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버려서. DMZ 공연했을 때 같이 했었는데 다 하고 남아가지고 단원들하고 일일이 다 사진도 찍고 그리고 되게 젠틀하시고 키 엄청 크고 네. 잘생기시고 네. 저도 사진 잘 안 찍는데 특히나 뭐 남자 뭐 가수 이렇게 사진 뭐 이문세 선생님하고는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아유,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소녀. 아우. 와. 폭발하시는 그 에너지 하며 이런 게 진짜 와. 아, 근데 이문세 씨 얘기 여기서 계속. 네네. 그리고 사실 클래식 하시는 분들도 가요 많이 들어요. 네. 네. 아, 저는 항상 들어요. 네. 아, 이거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럼 보통 들으시는 곡은 가요 7, 80, 90년대. 네.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네. 거예요. 아, 많이 그래요? 네. 서태지 제일 좋아해요. 서태지 좋아요? 네. 서태지는 90년대. 오히려 그렇게 난해한 건 듣겠는데 요즘에 나오는 걸그룹 좋잖아요. 아니 그냥 그,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했죠. 걸그룹 네 좋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걸그룹들 뭐 보면은 음반이 나와서 노래를 듣는다 만으로 사실 좋아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람 아, 자체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보통... 핑클 막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SES. 아니 핑클 SES 그 정도 스타일 아니죠. 지금 블랙핑크 트와이스 세대인데 왜 그러시죠? 7, 80, 90 좋아하신다니까. 네, 네. 아 그래도 이제 거기는 이제 발라드 위주. 네, 발라드 위주. 아, 발라드 위주. 아, 저는 네. 아직 핑클에 머물렀거든요. 이효리 팬입니다. 아 이효리. 저는 블랙핑크. 아 네. 저는 레드벨벳 좋아. 아, 레드벨벳이요? 싸울 일은 없겠네요. 그럼 평소에 그 시간을 보내는 건 피아노 말고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사실 그 피아노를 막 엄청 많이 치고 남들에 비해서 그러진 않고요. 되게 관심이 여러 분야에 많아요. 호기심이 그러면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거에 너무 분개한다고 그러나요? 분개까지 하세요? 왜 모르지? 이런 아,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 보다가 양자역학이 뭐 하이젠베르크가 아, 과학 좋아하시는구나. 아 근데 그게 모든 분야에 다 그래요. 다 조금씩 왜 칸트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 때까지 파고들기는 아, 하세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을 잘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다 정도 되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호기심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는 네. 또 다른 데로 옮겨. 근데 그게 뭔가 한 분야가 좋다 라기보다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뭔가 한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분야랑 겹치는 부분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에 음악하고도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전 당연히. 근데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음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어떤 새로운 그 분야와 그 음악을 너무 사랑하니까 엮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음악도 어떻게 보면 과학의 한 네. 일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의 어떤 그런 데 호기심을 가지면서 보통 시간을 네 보통 책 읽으면서 아 책도 책을 많이 읽어요. 자 그러면은 본인이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네. 책 하나 소개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한 두 개? 두 개 네. 제가 요즘 빠져있는 우선 비문학은 이제 신영철 씨 문학 평론가신데 그분이 쓰신 산문집이 두 권 있어요. 느낌의 공동체, 뭐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이런 책 둘 다 너무 좋고요. 문학은 사실 문학도 두 개인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의 내 이름은 빨강. 정말 거의 천재가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감을 받는 것들이 다 음악을 표현하는데 네.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네. 거죠?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저희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실 곡. 베토벤 소나타 28번 작품 번호 101번 중의 2악장. 혹시 그 곡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베토벤을 연주해달라고 하셔서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당장 칠 수 네. 있는 것 중에 다른 분들은 네 분 베토벤... 중에 네. 베토벤 연주하신 분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네. 다 다른 곡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만 네. 베토벤 연주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급적이라고 했는데 네. 그게 사실 조금 난감해요. 그렇죠. 네. 당장 칠 수 있는 베토벤 이러면은 제가 잘못 선택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악랄하게 어려웠어요. 악랄하게 그럼 그 악랄하게 어려운 곡을 시원하게 또 시원하게 이렇게 소화해내시는 노력은 해보되 네. 아니요 근데 사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은 언젠가는 한번 다 도전해보고 싶은 피아니스트의 과제 아닌가요? 네 당연히 맛보기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정지원 씨와는 저희 베토벤 545 시리즈 1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연 예 많은 예매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공연장에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